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선이 있고 또 발언해서 안 되는 그런 선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품위가 있다, 교양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그런 선을 잘 지키는 거죠. 법적으로 뭐 허용되냐 안 되냐 그거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이 그런 도덕이나 윤리나 상식에 미뤄볼 때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게 훨씬 더 상위 개념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중국의 이제 왕이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외교 수장을 지냈지만 지금은 조금 한직으로 이제 이렇게 밀려나 있는 왕이라는 그런 중국의 그런 외교 수장이니까 외교 수장이었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뭐 바깥에 좀 접촉이 많고 평균적인 중국 지도자들보다도 훨씬 더 이제 외국인을 대한 그런, 그런데 참 이 왕이가 한 이야기 가운데 야 코를 세운다고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이 되냐 이런 발언을, 그래서 이제 제가 턱 떠오른 것이 참 중국스럽다 그런 뭐 이야기가 먼저 나오네요. 교양인은 인종적인 그런 차별이 내포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공식적인 장소에서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서양인을 비하하거나 그다음에 중국인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이런 발언을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중국을 대표하는 외교통인 왕이가 그런 발언하는 것이 야 이게 참 중국 지도자의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는가,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과거에 이제 일본계 미국인 대사가 계셨지 않습니까? 이름은 지금 뭐 잊어버렸지만 그때 외모를 막 비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그거는 절대 제가 보는 그 외모에 대한 발언 같은 경우는 금기입니다. 금기. 그렇게 해서 안 되죠.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는 그런 댓글이나 이런 부분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람이 굉장히 좀 무례하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왕이 한국인과 일본이 코를 세운다고 서양인이 될 수 없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코를 세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다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건데 이런 발언을 왜 하냐 이야기죠. 얼굴에도 참 보니까 심술이 좀 많네요.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중국과 한국 일본이 삼국혁명을 강조하며 인종을 거론했다. 외신들은 일본이 20세기 초반 주장한 대동아 공영권이나 마찬가지 얘기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이런 발언이 나갔을 때 외신이 그대로 받을 거 아닙니까? 인종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왕이는 최근 중국 칭다오에 열린 한중일 협력 포럼에서 삼국의 협력을 강조하면 다른 비유를 많이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발로 염색하고 코를 오똑하게 세운다 해도 유럽인이나 미국인이 될 수 없고 서양인도 될 수 없다. 서양인들은 누가 중국인이고 일본인이고 한국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자기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 중국에 대한 그런 혐오스러운 감정이 생기고 하는 것은 중국이 무례하고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예사롭게 이렇게 침해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이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지 인종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중국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인종차별적인 그런 누구가 보더라도 인종차별적인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코가 우뚝하고 염색을 하고 이런 표현을 절대 써서 안 되는 겁니다. 예. 조엘 애키슨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CNN 방송에서 제국주의 일본은 세력을 확장하며 대동아 공영권을 선호했고 식민지배를 인종해방으로 포장했다. 왕위의 발언에 대한 한국과 일본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왕위의 발언을 참 무례하고 상식이하고 정말 품위가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뭐 당신 발언 참 잘한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거든요. 사람이 이제 자리도 중요하고 이러지만 어떤 발언을 할 때 넘지 않아야 될 선을 이렇게 잘 지키는 것을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이다 품위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왕위는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특히 인종차별적인 그런 냄새가 물씬 담긴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중국에 대한 그런 혐오하는 감정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게 중국인 스스로가 그런 것을 굉장히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중국 전체라기보다도 중국의 수뇌부가 항상 외부 탓을 하는 겁니다. 좌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란 것이 자기가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거죠. 계속 다른 사람의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중국이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세계사의 큰 흐름에 이름 준하는 그런 그 행동 양식이나 규범을 준수하게 되면 중국을 특별히 미워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국에 진출한 기업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제 자신도 여러분들 중국이 바로 지금 항해를 건너면 중국이 바로 옆에 있지만 이 방문 빈도를 보게 되면 참 안 갔던 나라 같습니다. 예. 마음이 안 그렇게 들지 않는 겁니다. 가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왕이 씨 발언은 정말 참 수준 이하의 발언이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실시됐던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박찬진 사무차장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체제에 치러졌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 모두 6권의 그런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책이 발간됐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에 여러분께서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정선거만 지킬 수가 있으면 정치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뜻과 반하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그렇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